반갑습니다. 이상 두바 이승인이요. 퉁아 제가 구독자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내일 하객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는 맞기는 하지만 약간의 억울하고요. 저희 엄마랑 엄청 가까우신 이모 중에 근옥 이모라고 계시거든요. 그 이모의 아드님 결혼식입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도 아드님이 아내 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근옥 이모의 며느리 되시는 분께서 제 유튜브 구독자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 우리 근옥 이모가 그런 얘기를 했었나? 근옥 이모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무조건 간다고 했죠. 천안에서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에 이모이셔서 올라오시니까 엄마 아빠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그리고 저랑 두두가 결혼식 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뷔페며 코스 요리며 뭐 하여튼 간에 그냥 결혼식에서 나오는 음식은 다 좋아해. 막 한상 차림이며 비단 음식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약간 우리 둘 다 근사하게 꾸미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날이니까 매번 하객으로 가는데도 우리한테도 되게 특별한 데이트 날이 되더라고요. 엄청 좋아해요 두두라. 근데 5월에 결혼식이라니. 네, 5월에 신부를 축하해드리러 저도 용모 단정히 가고자 하니, 전날인 오늘 화장이 내일 잘 먹을 수 있도록 피부 케어를 한번 제대로 하고 자려고 해요. 끝장을 볼 겁니다. 씻으러 가자. 바를 수 있는 기초 제품 다 발랐습니다. 이 정도 공은 드려야지. 하하, 일반적으로 제가 꼼꼼하게 기초 케어 해주고자 하는 과정들은 다 해줬고 마지막에 핵심입니다. 제가 완전 근래에 푹 빠진 겔 타입 마스크팩이에요. 바이오던스의 콜라겐 마스크를 하고 잠을 잘 겁니다. 마스크팩을 붙이고 자는 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 친구는 애초에 3시간 이상을 붙여주는 걸 권장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붙이면서 소개를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뜯어보면은 장아가 나눠져 있는데 눈구멍이랑 입부분 떡국 떡이 3개 나오거든요? 이거를 일단 코 옆에 여기를 붙여줘요. 윗부분 붙이면은 바로 제가 왜 떡국떡을 저기다 붙였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조금 구조상 살짝 비어. 거기도 놓치지 않고 떡국떡으로 메워주는 거지. 이렇게 찹찹. 이 뽀얀 모습이 34g의 앰플을 그대로 굳힌 하이드로겔 형태인데 모공보다 말도 안 되게 작게 쪼갠 입자 크기에 초저분자 콜라겐이 들어있다고 해요. 여기 저분자 히알루론산까지,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봤죠? 요거서는 먹겠다가. 이게 영양감이 꽉 차있는 느낌인데 질질 흐르진 않은 정도의 적절한 도톰함이거든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에 바르시던 기초 제품들 싹 다 바르고 붙이셔도 되게 준수한 밀착력이 유지될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유형의 하이드로겔 마스크에서 유해 성분이 제로인 제품을 찾기는 드물어요. 근데 요거는 유해 성분 0%. 그래서 3시간 이상 사용이 권장이 되고 수면팩으로 붙이고 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피부 수분량, 즉각적인 탄력, 모공 관련 케어 등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관리할 수 있는 거라서 저 같은 게으름이한테 딱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유빛인 뽀얀 마스크팩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유해 성분들이 싹 흡수되고 나면은 투명하게 변하거든요? 아침까지 잘 붙어있는지, 정말 잘 흡수가 돼가지고 투명 지는지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잠자기 전에 조금 집안일을 하고 잡시다. 내일 아침에 바로 일어나가지고 씻고 나갈 준비해야 되니까. 고마워. 여보가 저거 누가 배변 패드 깎아줬지. 고마워. 여보 이건 내가 내일 할 건데 같이 하자. 나 괜찮아 여보. 일 봐. 누가 너 어쩜 이렇게 새빨래를 좋아해? 간식 먹고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간식을 먹었지? 강아지가? 대박이다. 원슈타인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네. 은근 소중하네. 갑자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보면 딱 생각나. 강아지 너무 귀여워. 킁킁거려? 이거 빨았는지 안 빨았는지 냄새를 맡아봐야 될 거 아니오? 너가 냄새를 맡는 순간 오염. 허크 선장이다. 허크. 거기 앉지 마라. 거기 앉지 마라. 앉지 마라 했다. 오늘 교보문고에서 퍼티 샀어. 퍼티가 너무 갑자기 갖고 놀고 싶은데 혹시나 싶어서 들어가 본 교보문고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퍼티가 있었다는 거. 이게 진짜 조그만한 퍼티거든요. 나 이런 사이즈 퍼티는 처음 보는데 나한테 딱이야. 너무 예뻐 이 퍼티. 있어봐봐. 내 ASMR 해줄게 오빠. 잡음이 너무 많아. 자,
봐봐, 이번에 주먹으로 꽉 쥘 거거든요. 스피커에다가 쥐어줄게. 아, 약했어. 다시 꼭 성공해 보일게. 재밌어. 오빠 이제 자자 우리. 오빠도 붙일래? 붙여볼까? 그래. 나도 요즘에 팩을 잘 안 해가지고 한번 좀 할 필요는 있어. 그래, 우리 내일 멋진 5월이 신부를 축하해주랑 관 합격이 되자. 내 근데 로션 발랐는데 괜찮네. 이거 그래도 되는 팩이야. 아이오 딴딴 댄스 딴딴 댄스 딴딴 댄스. 내일 아침에 뜨는 거야? 이거 지금은 약간 뽀얗잖아. 흡수되면 아침에 투명해져. 일단 이 눈구멍 떡국떡을. 우리 오늘 먹은 한치 같다. 어쩜 이렇게 미간이 쏙 들어가 있지? 너무 신기해 얼굴 구조가. 매번 팩 붙여줄 때마다 너무 사람이 입체적이야. 아유 시원하다. 새벽에 떼고 싶으면 떼도 돼. 3시간 이상만 붙이면 되는 거야. 됐어. 자러 들어가자. 자러 들어가자. 와야야야. 너무 거칠어. 좀 만지자. 잘 자, 오빠. 여보 잘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최고로 수고 많았고. 자자, 자자. 짠! 씻고 나와서 기초 케어까지 간단하게 해주고 왔습니다. 짠짠하구만! 마음에 들어. 아, 새벽에 한 4시간 정도 자고 나서 5시 반쯤에 마스크팩을 떼줬거든요. 너무 잠결에 떼가지고 할 말을 못했어. 아, 갖고 와야 되겠다. 이게 저와 두두의 거죽입니다. 알죠? 내가 투명해진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새벽에 잠결인데 또 떼는 거 너무 재밌었어. 눈썹도 결 남아있다. 그래도 막 피부에 자극할 정도로 쫙 막 접착력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따 좋다. 이제 여기에다 화장하면은 꼴딱꼴딱 잘 받아먹는 거지. 이게 효과도 효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 하게 돼요. 누적 판매가 700만 장이 돌파됐고 올영 아마존 1등을 휩쓸었다 하는데 저만 이제 알았나 봐요. 바이오던스. 요 집 아주 팩 맛집이군요. 올영에 있으니까 추천하기가 좋네요.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품절이 잦다곤 하는데 기회 되시면 꼭 써보십시오. 화장을 해볼게요. 제가 근래에 본 어떤 화장 영상이 진짜 피부 결이며 모공이며 가감없이 다 나오는 그런 화장 영상이었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제가 원래 평소에 설정해놓는 촬영값이랑 좀 다르게 완전 실물에 가깝게 내 피부톤 이대로 지금 찍고 있어요. 더 가까이서 찍어.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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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결이 보여야 돼. 이렇게 이렇게 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가깝나? 피부 전체 화장해야 되는데. 근데 피부는 이거보다 좀 더 노란 것 같기도 하고. 화장을 재밌게 해보시면 샤넬 코렉팅 브라이트닝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흔들어서 여기 뒤에 보면은 흔들으라고 그려져 있어. 프라이머 경험이 별로 좋았던 적이 없어가지고 모공 고민이 많은데도 프라이머 쓸 생각이 쉽게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걸로 뭐 어떻게 안 될까 하다가 한동안 안 쓰고 있었던 메이크업 베이스 하고 이렇게 프라이머를 마치 써주듯이 둥글둥글 모공 슬픈 쪽 위주로 이렇게 해줬더니 괜찮더라고요. 톤 보정도 되고 손가락으로 꾹꾹 밀어넣듯이 안 거려가지고 방금 손가락 다 놨거든요. 그냥 파운데이션 바르는 버프로. 근데 보면은 메이크업 베이스만으로도 모공이 좀 커버된 것 같지 않아요? 파운데이션은 지금까지 이거 뭐하래 거? W 일반 쓰고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게 색깔이 예쁘고 다른 데 피부결 표현이 예쁘게 돼가지고 잘 쓰다가 문득문득 보니까 모공에 엄청 끼더라고요. 하, 이렇게? 아, 내가 지금 그러면은 피부에 바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던 차에 뭐 뭐하래 거 고체파 떼도 당연히 좋기는 한데 오늘은 미바 비비를 써줄 겁니다. 이게 색깔이 비비크림이어서 아쉽기는 한데 피부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 피부를 좋아 보이게 구원해주는 거 요만한 게 없습니다. 요물이에요. 많이는 안 짜고 이만큼
다른 제품이랑 섞어서 써도 좋겠다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 뽀아레 파데랑은 섞었을 때 궁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비크림이다 보니까 좀 햇빛이 돕니다. 코옆에 큰 모공 있고 이런 데에는 손가락 끝에 힘줘가지고 약간 꾹꾹 밀어넣듯이 펴발라주고 퍼프를하고 있습니다. 미바 비비는 너무 좋아. 근데 그 미바 왕 쿠션? 그건 항상 쿠션 디자인에 대한 말이 많더라고요. 소녀 그려져 있는 거. 그냥 그거 좋아하는데 요 정도야. 엄마 더 짜서 제가 얼마 전에 미니어처 화장품 파우치 뿌리기 막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진짜 느낀 게 있어. 댓글에도 남겨주셔가지고 하하 했던 거였는데 내가 정말로 정말로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 애만 가슴이 뛰는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덩어리님이랑 드림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미니쿠퍼가 지나가니까 덩어리님이 아 내 드림카야 이제 이런 거예요. 오 했는데 그 얘기를 나누고 다음날 길에 벤츠 스마트라는 차가 있는데 2인승 되게 작은 차가 있어요. 주차 라인에 일반적인 차들이 이렇게 세로로 주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벤츠 스마트는 이렇게 가로로 주차할 수 있어. 너무 작아가지고 그게 제 20대 때 드림카였단 말이죠. 뭐냐 언니 20대 때 드림카야 막 알려주면서 엄청 작아 막 이랬었거든요.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에만 가슴이 뛴다는 거 역사에 깊다 깊어. 그리고 약간 좀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승민이 오빠가 갑자기 엿 같아. 고등학생 때 이승민이 자기 고3 졸업하고 짜장면집 알바하면서 뭐 번 88만원으로 핸드폰 사주겠다는 거예요. 제 남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핸드폰 있는 시기가 좀 늦었거든요. 아싸 이러고 했는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기종이 있었어. 펜트겐 큐리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탱크 같은 거 있었거든요. 겁나 큰 거. 근데 그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핸드폰 디자인의 흐름은 작아진다였어. 컴팩트하게 막 두 손가락에 가려지는 크기의 핸드폰도 있고 그랬었어요. 우리 아빠 핸드폰이 그거였는데 나는 그렇게 청개구리같이 그때는 또 작은 게 트렌드인데 큰 걸 하고 싶어 했었지. 뭔가 파우더리하게 픽싱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쫀득하게 풀 발라놓은 것 같이 이렇게 희한합니다. 이 정도 피부결 마루빌츠 4호와 같이 오는 붓 앞뒤로 충분히 먹여준 다음에 양 조절. 다크서클이 심하니까 심한 라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눈 앞머리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퍼뜨려. 위아래로도 양옆으로도. 근데 또 너무 넓게 퍼뜨리면 안 돼요. 좋아 좋아. 내 다크서클 상태를 알겠죠? 화장할 때에는 카메라 세팅 이렇게 해야 되겠어. 커버를 안 한 것 같죠? 근데 이거 이상으로 커버가 안 되거니와 하면 안 돼요. 일상생활하면서 굉장히 더러워집니다. 콕 찍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도. 움푹 꺼진 거, 잔주름 많은 거, 색소 침착된 거, 혈관 검푸르게 비치는 거 다 복합적인 아주 최강 보스격의 다크서클이기에 이 정도로. 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조정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색깔이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크서클까지 이렇게 커버를 했으면은 파우더는 레브론꺼 스킨라이트 107번 쉬어 핑크 펄 파우더여가지고 펄 반짝반짝합니다. 이거 원래 내장붓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풀매해줄 때에는 좀 더 섬세한 붓으로 싹싹 털어주듯이. 이게 그렇게 입자가 고운 파우더가 아니어가지고 그치만 펄 파우더이기도 하고 쓰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은 얼굴색이랑 목색이랑 구분이 좀 많이 가보이는데 마지막에 목에다가 다른 거 발라줄 거예요. 눈썹은 핫킷 레이어 슬림 브로우 1번 소프트 브라운인데 뒷동가리가 날라갔어. 스크류 브러쉬가 다른 스크류 브러쉬로 너무 진하지 않게 깔끔하게 떨어져 보이게끔은. 얼마 전에 눈썹을 그냥 아 잘 깔끔하게 땄다라고 생각해서 밖에서 봤더니 중간이 다 비어있어가지고 밝은 데서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잊지 말고 중간도 잘 채워주기. 근래 화장의 키포인트는 뭐였냐? 덜어내기였습니다. 뭘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게 내가 추구하는 미랑 되게 비슷해지더라고요. 섀도우 팔레트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라이크 팔레트 03 허니 브라운 약과 팔레트인데 이거를 약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샀었는데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 색깔 얘를 그냥 아까 다크서클 커버한 거 밝은데 심오하게 빛나는 애 있거든요. 얘 그냥 같은 붓으로 약간 붉힌 거 싹 쓸어주면서 전체적으로 훌렁훌렁 붓으로 얘도 약간 콕콕콕 아주 가는 펄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훑어준다라는 느낌. 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퍼져나가게 눈밑에도 살살. 너무 눈밑이 칙칙하니까 붉은기 있는 걸로 차라리 이제 아주 약한 음영을 잡아줘버리는 게 오히려 다크서클을 뭉뚱 그려주는데 도움이 돼. 그리고 그 다음은 얘는 조금 힘 있는 친구입니다. 요거 두 개 적절히 그냥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하면서 이렇게 좀 먹여주고 여기다가 진짜 살살 눈 연장 약간 되는 거요 마는 거요 하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아까 스크류 브러쉬 반대편이 요 사선 브러쉬거든요. 얘로 제일 진한 거 콕콕
간단해. 얘를 이제 아이라이너처럼 그냥 마무리를 할 거예요. 아이라이너 안 하고 눈 위로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너무 풀매처럼 안 보이게 그냥 이 상태로만. 아이라이너 엄청 연한 거를 우리 구독자분이 소개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기는 했는데 이것조차도 요즘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릴리바이레드 거 애쉬토프 추천해 주셨고 진짜 묽고 연하거든요. 이것도 안 써요. 이렇게 하고 속눈썹부터 붙여줄게요. 내가 속눈썹을 저번에 소개해드린 게 요건데 아주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쓰는 방법이 아주 살짝 달라졌습니다. 딱 보면은 앞으로 갈수록 짧고 중간이 길고 뒤로 갈수록 다시 짧아지는 요 한 칸이 한 눈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도 하고 이게 엄청 긴 15mm짜리 갈색인데 투명 라인에 정말 연한 갈색모란 말이에요. 근데 투명풀로 붙이면은 희끗희끗하더라? 그게 싫어서 검색을 하다가 내가 이런 걸 발견했네. 갈색 풀이에요. 투명에다가 얘를 정말 살짝만 넣어가지고 섞었어요. 정말 조금만 넣어요. 왜? 진짜 거짓말처럼 조금만 넣어. 대충 섞어주면은 우유가 많은 초코우유 색이 되는데 얘 굳으면은 하얀 거는 투명해지니까 아주 묽은 갈색만 남습니다. 요 한 칸을 눈 양쪽으로 써줘요. 눈 중간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길어진다라는 느낌만 연출해줄 거거든요. 전체 다 통으로 안 붙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가 꼬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여기도 앞머리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쪽 이렇게 그렇게 붙여줘. 손바닥에서 위치 잘 잡아주고 풀 바를 때도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진짜 많이 안 발라줘요. 진짜 조금만 바릅니다. 눈 살짝 중간에서 살짝 뒤로 내 속눈썹 화해치면서 내 속눈썹 중간에 이렇게 원래는 제일 긴 꼬리부터 붙여줍니다. 이게 간격 조절의 것이요. 이렇게 하니까 속눈썹 붙인 거에 대한 피로도도 확실히 적으면서 좀 뒤로 갈수록 긴 속눈썹이 원래는 더 잘 어울리는 애거든요. 해소가 되더라. 오케이, 간격 딱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반대쪽도 꼬리 쪽에서부터 속눈썹 훨씬 빨리 끝나면서 알뜰하게 쓸 수도 있고 효과는 나한테 딱 좋고. 마스카라가 이게 조금 밝은 앤데 롬앤 거 롱앤시 이걸로 붙인 거 말고 내 속눈썹 요 앞단구리 여기만 살짝만. 애교살도 너무 많이 하면 갑자기 과해지니까 얼굴 좀 부담스러워지니까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04번 생기 여기에서 컨실러 부분 눈앞에 약간 꺼진 부분 그런 데 위주로만 반대쪽에 분홍색 펄 들어간 거 자연스럽거든요. 제가 기존에 깔아놓은 섀도우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조리카 BE286 살짝만 해서 뭔가 나스 오르가즘을 고운 섀도우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코랄색 분홍색 베이스가 살짝 들어가 그냥 골드기만 한 게 아니어서 뜨지 않고 저 같은 웜톤한테 잘 어울려요. 여기에 문스톤 얘가 진짜 맑은 맛이 있거든요. 화려하게 반짝하면서 원래는 손가락으로 찍어갖고 눈두덩이를 전체 펴발랐는데 그러면 맑은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화려한 반짝이만 이렇게 톡톡톡 빛날 수 있게. 오케이. 그 다음에 블러셔는 계속 쓰고 있었던 거 쓰고 있어요. 페리페라 22호 당도 초과유로 전체 바르고 23호 꼬숲 달달해로 좀 더 좁게 넓게 넓게. 얘는 제 얼굴이 크게 발색되지 않는 거의 파우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냥 넓게 넓게 발라줘도 상관없어. 이런 과정은 이합전까지 올린 화장 영상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푹 빠진 하이라이터! 쇼츠로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김치시크 뷰티의 듀얼 하이라이터를 해비송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쪽은 하늘색, 이쪽은 분홍색인데 그리고 적당히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거 쇼츠에 올린 거 보고 아 언니 얼굴에 이거 안 떠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떠요. 웜톤 화장 분위기 있게 잘 해놓고 부드럽게 얘만 갑자기 하늘색이랑 분홍색 섞었으니까 보라색 빛이 빡 나고 있어. 하지만 화려한 존재감은 쩔기에 쓰고는 싶어가지고 약간 느낌표처럼 해놓고 여기에다가 문스톤을 조금 덮어줘요. 이렇게 하면 진짜 딱 너무 웜하지 않으면서 맑은 하이라이터? 이제 물 먹은 것 같은 하이라이터가 뿅 올라와요. 립제품 싹 다 새로 발굴한 친구들인데 그중 두 개는 다이소입니다. 어퓨어 더 퓨어 캔디 틴트 03번 예쁘면 반감을 깔고 립라이너로 트윙클 팝 오버 리펜슬 05번 뉴트럴 피치를 따준 다음에 AOU 글로이 틴트 밤 땅콩 밤으로 상으로 광택을 내줄 겁니다. 에휴 진짜 제 립제품 대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다이소 좋더라. 깜짝 놀랐어 진짜. 제 기준 요거 어퓨 거는 향이 좀 역하고 고르게 발린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으나 적당히 촉촉하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안쪽 위주로 가볍게만 발라주고
적당히 착색만 됐다고 하면은 미끄덩이들을 조금 날려주고 그 다음에 립라이너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거뭇거뭇한 제 입술 커버해주는 역할이면서 오버립으로 확장시켜주는 하트퍼센트 립라이너도 하나 사놓은 게 있는데 제 색깔을 잘못 사가지고 잘 활용 못하고 있거든요. 립라이너에게 기대하는 것만큼의 완벽한 픽싱 그런 건 하트퍼센트가 좋긴 하더라고요. 색깔이 다이소가 너무 예뻐. 제 동료들도 이거 보고 언니가 지금까지 쓴 스머징하는 립 제품들 중에서 이게 제일 예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땡콩밤은 이건 벌써 푹푹 써가지고 이만큼 잘 썼는데 이거 뭐 그냥 손으로 편하게 새끼손가락으로 찍어서 발라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이만큼 이렇게 퍼가지고 면봉으로 얹어줄게요. 이거를 너무 안쪽에다가 하면 이에 다 묻더라고요. 적당히 바깥쪽에다가 얹어줘요. 제가 AOU화도 날려가지고 살까 말까 하는데 이 땅콩밤이 가을딥 웜의 구원팀이다 하는 댓글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주문을 해왔단 말이죠. 만족도 있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은 끝이 났습니다. 머리하고 옷 입고 나가도록 해야 되겠군요. 조금 이따 봐요. 내가 쉐딩을 까먹었네. 쉐딩만 하고 리얼 나가야 함. 태그 거 1호 소프트 웜 밝은 색깔, 진한 색깔. 하악 땀나버렸어. 출발해봅시다. 진짜 눈부시다. 와 상들이 해봐. 양가 부모님께서 두 분의 결혼식 이후 다시 한번 결혼식장에 입장하시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젊고 뜨거웠던 1992년 그날의 신랑 신부 입장. 아마 여러분의 속에 외모는 저를 닮고 성격은 남편을 닮았습니다. 항상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의 더 긴 시간을 평생 친구이자 연인으로 오늘은 고백 할까 어떻게 말을 걸까. I like you call me. 오늘은 고백 할까 언제쯤 말을 걸까. I like you. 여보 수고 많았어. 머리 왜 이렇게 잘 묶었어? 승인이가 묶으라는 대로 묶었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잘 갔어. 와서 씻고 짐 정리하고 밥하고 끝. 엄마가 준 거는 내일 먹어야 돼. 왜냐면 마탱이가 갈랑말랑한 고기가 있었거든. 잠깐만! 하하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봐. 엄마가 엣지 있게 조금씩만 탁탁 해줘갖고 냉장고에 넣기만 해도 돼서 너무 좋았어. 그래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거든. 장 정리할게. 아무것도 없었다우 다우. 고생했네 우리 강아지. 있었네 오늘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쉬어버리겠어. 조심히 잘 가서 다행이야. 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또 보자. 꼭 와야 된다 너. 알았다 너. 우리 강아지 예뻤어. 우리 엄마도 예뻤어. 너. 알았어 잘 자.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해줘. 잘 다녀왔습니다. 주말인데다가 비가 오니까 좀 많이 막히기는 했지만 음식도 진짜 맛있었고. 아 요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웃기다는 거 알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웃기다는 건 아는데 불과 2년 전에 결혼했을 때의 저 때의 결혼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와 너무 재밌었어. 너무 귀엽고 너무 좋더라. 결혼식 가면은 오늘도 보고 있는데 두두가 나한테 그래. 우리 결혼했을 때 생각난다 그러면서 촉촉해지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어머 왜 이렇게 이뻐. 나 갑자기 깜짝 놀랐네. 아니 사실 오늘 입은 옷이 일본에서 엄마가 비비안 에스튜디오에서 사준 정장인데 분명 1월인가 그 2월에 엄마가 사줄 때까지만 해도 약간 어머 딱 나한테 편하게 잘 맞는다 딱 맞는 것도 아니고 살짝 큰 옷이었거든요. 바지를 잠그고 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단추를 풀었어. 지퍼를 내리고 저 이제부터 빵빵 부인이라고 부르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봐주시길 바라겠고 우린 또 다음부터 날 뵙도록 해요. 다들 좋은 날 되세요. 둥바. 아 또 오늘 결혼식장에서 저한테 인사해주신 구독자분이 두 분이 계셨거든요. 한 분은 결혼식장 도착하자마자 아 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누구 결혼식 왔냐고. 아, 저 김어진님 결혼식 왔다고 했더니 아, 우리랑 다른 결혼식이네 이러면서 같이 사진 찍으셨고, 한 분께서는 엄마 아빠한테 이제 서로 이제 저희가 차로 먼저 출발했거든요. 하고 차 창밖으로 몸 내밀고 엄마 잘 가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걸어가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에서 안녕하세요 막 이랬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인사해 주시는 건 너무 좋아요. 저는 다정한 인사를 사랑합니다. 다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아무렇게나 인사해 주세요. 인사는 다 좋아요.